피디님, 할만하십니까? 네? 할만하십니까? 아이, 괜찮은데요. 어차피 이렇게 많이 찍어도 다 편집해가지고 딱 한 장면만 나올 텐데. 경유 확인. 늘면서도 확인. 꺼진 경유 다시 보자. 제가 어저께 저녁에 기름 상태가 한 5% 네. 상태에서 좀 어째 다른 거 한다고 그냥 휘발유를 가득 주유하고서 저희 집까지 한 1.5km 되거든요. 아, 네네. 근데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 시동이 꺼지길래 왜 이러지 하고 생각해가지고 아, 제가 실수했구나 싶어가지고. 아니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지금 뭐 운행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폰이 됐다고 뭐 고압펌프가 금방 망가져버리고 그러진 않거든요. 말끔하게 해서. 그래,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일이다 일. 새 차다. 네. 오지럽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응? 아니, 키가 작아서 조금만 높아지면 분위기가 달라졌어. 오지럽다. 자, X5는 일단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인젝터 내부에도 가솔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일단 장비에 물려서 테스트하고 클리닝 작업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남양주 매장에 와 있고요. X5 50D야. 50D, M50D. M50D. 제 드림카 아닙니까? 아, 드림카야? 예. 사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나도 못 사고 있어. 나도 사고 싶다야. 지금은 모자른 20D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30D, 40D 올라가야죠. 아, 그게 올라가는 거야? 승진 같은? 치킨 먹을 거예요. 치킨은 이해가 돼. 많이 모아서 치킨을 사 먹는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걸 모아서 쥐바디를 산다고? 새 거를 이만큼을 사도 쥐바디를 못 사. 어? 이걸로 쥐바디를 산다고? 지금 어. 이렇게 모았어요. 아, 그래? 이렇게 모았어요. 꽤 많네. 네. 왜 안 튀지? 계속 안 튀네. 되는 거 확인한 건데, 씨. 2번만 한번 해보자고. 또 죽었어. 쏘긴 쏘네. 일단 아이돌 분사는 되고 중속 한번 해보고. 어, 튀어. 튀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이게 되나봐. 2, 3번 약간 좀 낫네. 충전. 어, 이제 안 죽네. 3번이 죽었어. 완전히 죽었겠어, 지금. 이게 최대 분사만 하면 얘가 죽는구만. 5 M50D 차량의 혼유 작업은 지금 남양주에서 저희가 인젝터 클리닝을 완료했어요. 그리고 커먼 레일 부분도 분해해서 싹 청소를 했어요. 안쪽에.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연료 탱크 안에 있는 휘발유를 다 제거하고 연료 라인에 있는 휘발유들을 제거해 줘야 돼요. 지금 일단 이제 작업을 다시 이어갈게요. 사실 이거 혼유했다고 뭐라 그럴 것도 아니야. 나도 기름도 타보면 자꾸 헷갈려. 디젤차 안 타봤지? 네. 디젤차 타면 가끔 와씨 내가 잘하고 있나? 그럴 때 있어 기름 넣다가. 방음 꽤나 신경 썼다. 네. 오케이. 거기서 석션으로
땡겨내고 해야지 뭐. 가득 차 있어가지고 한참 빼야 될 것 같거든요. 휘발유 냄새 엄청나지? 요 요건 실만 와도 휘발유 냄새 난다. 말통 같은 거 있나? 말통이? 받을 만한 이거 그거? 네. 석션 한 번만 당겨봐봐. 좀 쉽게 해보자. 이 호수보다 얘가 낮아야 돼. 탱크보다. 쓰고. 이렇게? 똑똑하지? 네. 잡아라 걸리고. 가끔 쓸모 있어. 나 휘발유 진짜 아깝다 이거. 아 휘발유만 보면 무서워. 불이 너무 잘 나. 난 진짜 제일 무서운 게 불이야. 모든 걸 다 송두리째 앗아가 버려. 아 이거 공간이 참 돌려? 네 돌아가? 안 돌아가는데? 오우씨 이거 됐다 돌아가? 어, 네 한 번 더 됐어? 네 어이 쉽지 않은데? 새끼들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아 이거요? 응 ZF 네 똑같이 말해야 되는데 네 똑같이 말 여기는 키 작은 사람들 고통받게 하려고 더 높이 뜨는 경향이 있어. 기분이 몹시 나빠. 준혁이랑 나는. 아, 작업장에 네가 해야지. 정국입니다. 마대인 젊은이. 이게 새 오일이에요? 네. 새 기름이에요? 새 기름? 예, 새 경유입니다. 새 기름을 통에 넣어서 세척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멋지네. 따라! 나이는 다 세척했고? 네.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은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딱 맞아요. 어, 근데 그 느낌이 딱 맞는 거. 잘 어울리는데? 네. 배터리 있어? 배터리 없잖아. 충전을 해야지. 잠깐만. 다시 왔어요. 안녕하세요. 카메라맨. 화장실을 끼자. 저희가 요소수 나오는 곳인데요. 이때 하얗게 된 게 노즐이에요. 5만 킬로밖에 안 된 차 유소수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혼유한 거는 거의 대부분 성분이 휘발유예요. 휘발유라 여기 불만 갖다 대면 불이 붙어버려요. 담배꽁초에도 불이 붙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보통 모아놓는 폐유통에다가 이걸 담아놔버리면 폐유통에 조금이라도 불씨가 있으면 그냥 불 붙어버려요. 그래서 가게 전체가 불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유시오늘 통 같은 못 쓰는 통에다가 말통에다 담아놓고
나중에 폐유 회수하시는 분이 오시면 거기에다가 그냥 빨아들여요. 이게 진짜 위험하거든요. 걸어봐. 고생했네. 내일 누가 쉬지? 주로경이. 주정이 쉬어? 네. 와, 좋겠다. 아, 이사 짐을 다 안 옮겼어, 아직? 네, 어제 열쇠 받고 서류하느라고 오래 걸려가지고. 아. 에어블리딩 하면서 기름 좀 묻은 게 있어서, 그, 기름이 마르면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이런 연기 냄새 좋아해, 우리는. 작업이 끝났다는 얘기거든. 이런 냄새가 나면. 또 끝나면 새로운 시작이 있어. 응. 아, 지겨워. 이제 고생했으니까 가미가 쏘는 거야? 고생 한 사람이 쏘는 거야? 아, 되게. 우리 회장, 우리 회장은 고생 한 사람이 쏘는 거야. 작업 끝났으니까 마음의 짐을 덜어놓고. 내일 쉬는 사람이 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예, 네, 그렇죠. 누가 쉬어요? 그러니까, 내일 누가 쉬어? 너! 내일 누가 쉬어? 혼유했던 X5N50D 이 차는 연료탱크 세척하고 연료라인 세척하고 작업이 지금 완성이 됐어요. 기름은 완전히 다 안 채워놨으니까 이렇게 기름 가득 채우면서 작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시운전 하면서 갑시다. 으쭈! 혼유 작업을 할 때 보통 이제 탱크를 완전히 비워서 세척을 하기 때문에 기름 탱크에 기본적으로 시동을 걸 수 있는 정도의 양만 기름을 보충해 놓는데 아무리 잘 닦아도 새 것만큼 닦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시동을 걸어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만땅을 채워요. 만땅? 만충? 가득 채워야지 휘발유의 어떤 그런 성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희석이 될 수 있으니까 출고 후에 한 번 정도 좀 빠른 시간 내에 연료일터를 한 번 더 교환해 주는 거를 추천을 해요. 혼유는 사실 제가 이게 저도 이제 경유차를 끌지만 차 여러 대에 계신 분들이 혼유를 좀 하시기가 되게 쉬워요. 휘발유 차를 끄시다가 오늘은 경유차를 끌고 나왔는데 막 정신없이 일하시다가 기름을 넣는다는 게 깜빡하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거든요. 혼유를 하신 분에 대한 욕은 하시지 마시고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항상 내 차가 경유차인지 가솔린차인지 그걸 항상 확인하시고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한번 잘못 넣으면 아주 적게는 뭐 몇십만 원부터 뭐 수입차 같은 경우는 천만 원 돈까지 깨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항상 기름 넣으실 때 좀 확인을 해주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0D는 정말 터보가 3개짜리라 G바디도 3개인가? 이 지금 살살 달리고 있는데 달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안 달리는 거랑 달릴 수 없어서 못 달리는 거는 다른데 얘는 안 달리는 거잖아요 지금. 아씨 50D 진짜 매력 있는 차인데 디젤인데 휘발유 같은 느낌. 아, 근데 차 진짜 부드럽다, 이거. 아, 역시. 디젤은 6기통이야. 원하시는 유종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현금으로 지불하시, IC카드 투입 후에 넣어주세요. 처음에 주유를 할 때, 경유를 선택했을 때 휘발유가 나오지 않거든요. 휘발유를 선택해야 휘발유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내 차가 휘발유 차인 거라고 착각을 하고 넣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경유라고 써 있어요. 경유라고 써 있기 때문에 알아서 넣게 꼭 여기다가 넣고 경유 확인 넣으면서도 확인 꺼진 경유 다시 보자. 에드블루 넣는 요 자리 요 소스 넣는 자리거든요. 여기다가도 기름 잘 넣어서 오시더라고요. 여기 83,000원. 와우. 자, 기름 이제 풀로 다 채워놨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풀까지 차 있죠. 지금 이 차량은
33,000km 오! 안전벨트가 이렇게 한 번씩 당겨버려. 가속도 한번 해볼까? 어우, 잘 달려, 잘 달려. 가속도 잘 받고. 이제 집에 보내도 되겠다. X5 M50D 혼유 작업.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주말에 뭐 하세요? 주말에? 그냥 일요일까지 누워서 TV만 볼까? 자다가 TV 보고, 자다가 TV 보고, 일어나면 술 먹고, 뭐 누워있다 보면 술 생각 안 나? 알코올 중독인가? 아휴, 술이나 한잔 먹어야 잠을 자지 뭐.